이번 주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형 수출에서 벗어나고 상저하고의 조짐을 나타내는 등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세를 확실히 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편된 내각이 가능한 빨리 안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만큼은 후보자들에 대한 묻지마 폭로와 무책임한 인신 공격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정책 청문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제가 국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예산 편성권의 기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을 이루고 당의 이익이 아닌 국익 관점에서 20일에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오직 국민만 보고 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